인도 컨벤시아에서 인천 소상공인 포럼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만석 화수부두에 수산물 직매장과 유통물류센터가 건립됩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낸 인천 대공원 동물원의 모습을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3월 9일 민트TV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슈퍼마켓이나 시장 상인들을 모두 소상공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상공인들이 대기업이나 대형 유통업체에 밀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인천에서 이런 소상공인의 권익을 찾기 위해 소상공인 포럼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중소기업계가 소상공인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인천본부와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 공동으로 인천소상공인 포럼 출범식을 가진 것입니다. 인천소상공인 포럼은 지역 소상공인 대표 70여 명과 학계, 전문가 그룹의 정책위원 20여 명으로 구성돼 앞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나약한 힘을 가지고 대응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적인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익 대변을 하기 위해서 이런 포럼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날은 출범식과 함께 소상공인 활력 회복을 위한 경제민주화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진행해 카드 수수료 인하와 자금 지원 확대 등의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소상공인의 영역인 골목상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포럼의 출범으로 앞으로 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정책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민트TV 뉴스 이혜진입니다. 동구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만석 화수부두 수산물 직매장과 유통물류센터 건립이 지난 5일 드디어 첫 삽을 떴습니다. 이번 건립을 통해 동구는 새우젓으로 유명했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병민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인천 동구가 지난 5일 만석 화수부두 수산물 직매장 및 유통물류센터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기공식에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4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해 친서민 생활형 수산물 어시장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수산물 직매장과 유통물류센터는 올해 5월이면 완공돼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유통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한 만석 화수부두는 서울과 수도권 등지에서 접근이 용이해 향후 관광객 확보와 친수시설 조성 같은 다양한 시너지 효과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공사가 완료되면 계절별 수산물 축제도 계획돼 있어 60~70년대 인천의 대표왕이었던 명성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 동면하던 동물들이 깨어나서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경칩이 지나고 사람들 역시 봄을 맞을 생각에 들떠있는 요즘 인천 대공원의 동물들도 포근해진 날씨에 기지개를 힘껏 피고 있는데요. 봄을 맞은 인천 대공원 동물원의 모습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동구가 이달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영어를 비롯한 중국어, 일본어 3개 강좌의 공무원 외국어 교실을 운영합니다. 이번 외국어 교육은 초급자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출강식 외국어 교육과 전화 외국어 교육으로 나누어 운영됩니다.
국내 최초의 국제화물 항공사가 인천에 설립됩니다. 시는 항공화물 물류업체인 성광에어서비스와 인천항공을 설립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에서 사업과 노선 면허를 취득하면 8월부터 본격적으로 항공화물 노선이 운항될 계획입니다. 인천나비공원에서 오는 6월 3일까지 곤충표본과 함께 떠나는 재미있는 이야기 곤충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전시는 나비와 잠자리 등 곤충표본과 각 곤충과 관련된 동화, 꿈풀이, 동요, 전설을 담은 전시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3월 9일 민트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